0058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 은는 1968년에 설립된 동사 및 종속회사는 해운업, 무역업, 광업, 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 주요 사업으로 벌클선, LNG선, 탱커선 등을 통하여 철광석, 천연가스, 원유 등의 원재료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해상화물 운송 및 해운 대리점업을 영위함 주요 거래처인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과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영업과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하고자 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68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해상화물 운송, 선박 관리 및 선박 부품 공급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대시 철광석, 천연가스, 원유 등의 원재료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해상화물 운송 및 해운 대리점업으로 영위하며 영업 부문별로는 벌클선, LNG선 및 탱커선으로 구분함 대시 종속기업으로 해운업을 영위하는 대한상선, 주 대한해운 LNG, 주, 창명해운, 주, 과 선박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KLCSM, 주,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광산업 부문의 부진에도 벌클선 및 LNG선의 물동량 증가와 운임 상승 등에 따른 해운 부문의 성장, 무역 부문의 물동량 증가 및 건설 부문의 기성 실적 확대로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유형 자산 처분 이익 감소, 염가 매수 차익 제거 등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크게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로 벌크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LNG선 두 척, LNG 벙커링 한 척 인도 등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8월 31일 기준 장마감 대한해운의 시가총액은 573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한해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13위입니다. 대한해운의 상장 주식수는 3억 1917만 7,404주입니다. 대한해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한해운의 퍼은 5.63배이고 추정 퍼은 5.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4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9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91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19원이고 추정 EPS는 388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4배. 526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80이며 목표 주가는 2,9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459억 원, 2039억 원, 267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75번지억 원, 3066억 원, 1723억 원입니다. 대한해운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1번지 68%이고 유보율은 625.35%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6.27이며 전일 대비해서 4.95-0.1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28.40이며 전일 대비해서 4.59 더하기 0.5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의 2023년 8월 3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796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797원보다 1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79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